잘 보셨습니까? 네. 예, 우리 전통 뭐 예술도 그렇고 우리 전통 문화는 옛날 것이 아니라 지금 것입니다. 그전부터 해오던 것이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오늘 여기 형편에 맞게 연출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광수 씨가 비나리를 할 때는 이렇더라 하는 그 생각까지 오늘 봐서는 그것과 달랐죠. 예, 이렇게 늘 현재성을 갖는 것이 우리 전통 문화입니다.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남유소 화백께서 이제 한 프로 끝나면은 그 연의자를 자기가 받은 인상대로 저기에다가 그림으로 그려 남기게 되는데요. 서양에서는요, 춤꾼이 춤을 췄을 때에 화가가 자기 춤 그림 그려주는 것, 그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해요. 그래서 춤꾼들이 자기를 자랑할 때면 내 춤을 보고 어느 화가는 이렇게 그렸다, 또는 어느 화가는 이렇게 그렸다 하고 보여주는데, 오늘 남유소 화백께서 출연하는 모든 분들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그림으로 그려주시게 되었습니다. 자, 다음 순서는 황재기 선생님의 곡갈 소고가 되겠습니다. 우리들은 소고하면 유치원에서 그냥 장난감처럼 사용하지만은 풍물에서는 소고가 중요한 도구입니다. 춤추는 도구이기도 하고 또 간단한 악기이기도 한데, 소고를 들고 추는 사람이 머리에 이렇게 채상모를 쓰고 추는 경우도 있지만은 황재기 선생이 추는 이 곡갈소고춤이 아주 유명하고요, 무대에서도 자주 연주가 되었고, 한데 농악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배우고 싶으면은 곡갈소고를 배우시면 돼요. 왜냐하면 이 곡갈소고를 추자면 농악 한 판에 나오는 가락을 전부 다 구음으로 하면서 춤을 추기 때문에 이 춤이 음악을 익히는 데도 좋고 또 춤만으로도 볼만합니다. 황재기 선생은 지금 제자도 많이 기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제자분들과 함께 당신께서 평생 보급하고 또 장기로 해온 곡갈소고를 선보여 주시겠습니다.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